자, 그래서 주연이 이제 C레벨 처음이고요. 조금 네 학년치고 늦긴 했지만 이제 C레벨부터 본격적으로 파리큐 끝내고 두 개씩 가는 거 알죠? 네. 오케이, 뭐 어떤 내용 배웠습니까? 인사하는 거 배웠죠? 오케이. 자, 그래서 일단 만났을 때 인사 두 가지인데요. 좀긴 거. Hello, Sam. Hello 라고 하면 인사할 때쓸수 있다. Hello, Sam. Hello, Sam. 오케이. 그 다음도 또 마찬가지 인사인데 이번엔 좀 짧은 거죠. 오케이. 그래서 인사하기. Hi, am. 그래서 hello 하고 hi 하고 똑같이 만났을 때 친한 친구끼리 하는 인사라고 볼 수가 있다. Hello, hi 하고요. 다음에 이제 아침 인사, 점심 인사, 저녁 인사 이런 것들 좀 나올 겁니다. 아, 일단 작별 인사 먼저 나오네요. Goodbye, Sam. Goodbye, Sam. 그래서 hello, hi 하고 만났을 때고요. 헤어질 때는 goodbye 라고 인사할 수 있고, 다음 건좀 마찬가지 헤어질 때 인사인데 좀 짧은 거죠. Hi, Sam. Bye and I'm hello, hi Francis. 만났을 때 goodbye, bye 헤어질 때고요. 오케이, 다 지금까지 나온 거다쓸수 있죠? 오케이. 계속해서 Good morning, class. Good morning. 아침 인사고요. 뭐 누구누구야? 네,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인가 봐요.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셔서 Good morning, class 라고 인사할 수 있겠죠. 자, 그러면 이제 학생들도 선생님께 인사해야 되겠죠? Good morning, Miss Cook. Good morning, Miss Cook. 자, Miss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건 사람의 성입니다. 지연이로 치면 이 이런 거 있죠. 박, 김 이런 게 성이고요. 어떤 여자한테 붙이는 미스라는 칭호입니다. 그러니까, hey, good morning 이라고 인사하는 거고요. 그 다음 계속해서 Afternoon. good afternoon 오후 인사고요. Good afternoon. hey, 그 다음에 저녁 인사네요. Good evening. good evening. Good evening. hey, 그 다음에 이제부턴 잘 자라고 밤에 하는 인사 Good night. good night. Good night. 헤어질 때 인사입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. 밤에 헤어질 때 상대방이 잘 거니까 굿나잇 이라고 인사하고요. 네, 그래서 오늘은 간단해요. 이제 조금씩 본격적으로 학교에서 했던 것들 할 거고, 뭐 간단하게 오늘 처음으로 인사하기 만나봤습니다. 쓰기 시험 잘 치시고요. 수고하셨습니다.